독립운동이 우리의 독립운동이 있었던 네. 그런 곳이라서 제일 먼저 소개할 것은 뭐 안중근 기념관을 소개하고 우리가 찾아가 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네네. 이 안중근 의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909년 10월 26일 당시에 일본 그 조선의 국권을 침탈했던 일본의 주역 중에 하나죠. 주역 중에 하나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곳입니다. 그 사살한 곳이 하얼빈 역의 역사 안에서 총을 쏜 거죠. 네. 1번 플랫폼입니다. 그 1번 플랫폼을 바로 내다볼 수 있는 그 역사 건물에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. 아, 바로 저곳이군요. 저기가 하얼빈 역인 거예요? 네. 저게 하얼빈 역이고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이렇게 돼 있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진열관이 있죠. 예. 진열관 제일 끝에 가면 커다랗게 유리창이 있습니다. 그 유리창에서 내다보면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 격살이라고 이렇게 안내판이 쓰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바닥에는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쏜 자리는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총을 맞은 이토가 있었던 곳은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가면 창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,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자랑스러운데 중국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업적을 인정하고 이렇게 기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하얼빈 역이라는 굉장히 큰 건물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 정부, 중앙정부가 됐든 하얼빈 지방정부가 됐든 기본적인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. 그래요. 어쨌든 저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할 때 나이가 서른이라고 들었는데 예, 참 지금 제 나이로 지금 밑에 예, 젊은 시절의 나이인데 참 대단한 것 같고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얼빈 근처에는 또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의 기념관도 있다고요? 만주 땅에서 일어났던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협동해서 대항했던 게 있습니다. 이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말을 하는데 동북항일연군으로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들, 활동했던 사람들을 한 대 다 모아서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. 이름이 말 그대로 동북항일열사기념관이 있습니다. 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허형식이라고 합니다. 네. 만주 땅에서 일본군과 직접 총을 쏘면서 전투를 했던 마지막 전투고 거기에서 죽었죠. 그래서 마지막 파르티잔이라는 말로도 묘사하고 합니다.